전명규 교수는 빙상계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피해 선수들에게 사건을 덮자고 회유하거나 혹은 진로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온 게 이미 지난 3월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중징계를 내리라고 한 상태인데 그런 전 교수가 피해 학생들을 계속 만나온 데 대해서 한체대 측은 몰랐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김형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교육부의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20건에 달하는 전 교수의 비리를 지적하고 8건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한체대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피해 선수 회유와 합의 종용 관련 3건은 모두 중징계 권고 사안입니다. 전 교수가 폭행 피해자의 부모나 지인을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과 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졸업 후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사실, 그리고 학교로부터 피해 학생들과 격리 조치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제3자를 통해 수차례 피해 학생과 접촉하고 거취 문제를 거론한 것까지 모두 규정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전 교수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한체대 측은 교내 빙상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전 교수의 피해 선수 접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선 발뺌했습니다. 선수를 만났든 안 했든 소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려면 저희는 훈련 지원이지 훈련 감독 부서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하는 건 없어요.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복무 부적정 등의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한체대는 정부 포상을 근거로 징계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체대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에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